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28일 안동 리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안용우 상임부회장 등 내빈과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먼저 제21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메달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선수들 훈련에 필요한 경경 휠체어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 체육회 지금처럼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우리 경상북도 통합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원래도 도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기대되는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과 임원 변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상정된 안건인 2023년 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했습니다. 또 체육대회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개진과 함께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